어쨌든 너무 궁금해서 제가 제 돈으로 직접 주고 산 모드는 손 전체와 손목 모드는 이제 손목을 집중으로 마사지를 한다고 해요.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설정하고 나서 이 설정한 시간이 다 되면 자동 오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 온열 뭐 이런 걸 설정하시면 79,000원이 근데 손목을 잡아주니까 정말 시원하거든요. 이건 시원하긴 하지만 이 손목보다는 덜한데 이 손목이 너무 시원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제 돈으로 직접 주고 산 제스파 핸드 마사지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뜯어 볼게요. 박스가 또 있고. 일단 열었을 때 이 구성품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뭐 핸드 마사지기 설명서고요. 여기는 이거는 뭐지? 이거는 충전기예요. 충전기가 들어있고요. 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 마사지기가 시작되고요. 이 모드는 활력 모드, 순환 모드, 릴렉스 모드가 있는데 활력 모드는 손 전체와 손목을 마사지하는 기능이고요. 이 순환 모드는 손 전체만 집중 마사지를 하고요. 이 릴렉스 모드는 이제 손목을 집중으로 마사지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강도 체크가 있어요. 약, 중, 강. 순환적으로 선택이 되고요. 지시 등의 불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5분, 5분, 10분, 15분 설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설정하고 나서 이 설정한 시간이 다 되면 자동으로 종료돼요. 그리고 이건 온열 기능. 온열 기능은 온, 오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 방법은 손등이 위로 향하도록 불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안에 보면 지압판이 있어요. 동그란 지압판이 있는데 손바닥 중앙에 오도록 맞춰주시면 되고요. 전원 버튼을 눌러 켜면 손과 손바닥을 번갈아가며 마사지가 시작돼요. 기본 설정이 이제 15분으로 되어 있는데 모드 온열 뭐 이런 걸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걸 사시면 충전은 안 돼 있어서 꼭 충전을 먼저 하시고 사용하셔야 돼요. 충전을 하고 오겠습니다. 고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강도를 강으로 좀 해보겠어요. 활력 모드로. 마사지 기계 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들려드릴까요?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2분 정도 썼을 때를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 안 속안에 지압판이 있어서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그려졌어요. 이 지압판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공기가 팽창되면서 손을 조여오는 이렇게 조여오는 방식이에요. 손목까지. 이거는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제스파 핸드 마사지는 79,000원이 나오거든요. 네이버가 79,000원인데 저는 이 가격이라면 핸드 마사지를 살 것 같아요. 가성비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현대인들은 이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게 근데 손목을 잡아주니까 정말 시원하거든요. 이 손은 많이 움직이는 거라 그렇게 시원하긴 하지만 이 손목보다는 덜한데 이 손목이 너무 시원해요. 저는 이거를 강추합니다. 이상 리뷰 끝!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